안녕하세요. 금란의 정원의 금란입니다. 제가 막 퇴근하고 왔는데요. 며칠 전에 주문했던 그 연필 선인장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죠. 청산호 선인장이 도착을 했어요. 지금 포장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잘 왔고요. 제가 수영 목대가 굵으면서 울고드면서 수영이 예쁜 아이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요 선인장 특징은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선인장처럼 막 맹렬한 가시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직사광선보다는 햇빛을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이렇게 유리창 바로 밑에서 저런 정도 자리에 놓고서 키우면은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분위기 있는 선인장 종류예요. 다육과처럼 물을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물론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통풍 환경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3주에서 한달 간격으로 화분 상태, 식물 상태에 봐가면서 물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선인장류가 대체적으로 겨울에는 좀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환기가 잘 되는 이런 계절보다는 물을 조금 더 아껴서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 주실 때는 뭐 화분에 다른 화초처럼 흠뻑 젖도록 주는 건 아니시고요. 화분 가장자리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길이가 긴 아이도 있고 좀 작은 아이도 있고 이런데요. 제가 조금 작은 화분들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지금 마사가 약간 모자라서 칼란디바 삽목했던 조그만 화분들 몇개 이제 공수를 해왔어요. 위에 있는 마사를 좀 걷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볼 거고요. 분갈이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쉽죠. 이렇게 빈 화분에 스티로폼 소분한 거 채워주시고, 그리고 분갈이할 상토하고, 그다음에 위에 같이 섞어줄 마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선인장류는 그 마사 비율이 약간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대체적으로 다른 화초들처럼 통풍이나 뭐 햇볕을 좋아하느냐, 이런 요무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서 키우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세요. 누구나 쉽게 집에서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또 가격대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인장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좀 분갈이 영상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청산호 선인장 분갈이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번처럼 말씀드린 이렇게 작은 스티로폼 조각 미리 소분하신 거 이렇게 화분에 담아 주시고. 제가 지금 키가 큰 아이도 있고 좀 작은 아이도 있고 이래서 좀 나눠서 분갈이를 좀 해볼 건데요. 이거는 9cm, 14cm 되는 이렇게 필통형 화분이에요. 이게 길이감 있는 아이는 좀긴 곳에, 좀 키가 작은 아이는 좀 낮은 곳에 이렇게 나눠서 분갈이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삽목해놨던 칼란디바 삽목한 거, 아까 조그만 애기 뽑았던 아이 화분이고요. 해볼게요. 길이는 제가 줄줄로 한번 재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짠. 35cm 정도 나와요. 제일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한 14cm, 15cm 정도. 이 정도.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소음이 좀 나고 있는데요. 둘째 딸아이가 전공이 셰프가 아닌데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 주방에서 조금 후딱거리는데요. 생활 소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동파육을 만들겠다고 스테인리스 냄비 주문해서 혼자서 열심히 연마제 닦고 주방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 아빠 주겠다고. 요 선인장 특징이 가시가 없어요. 이렇게 매끄러워요. 만지기가 편하겠죠. 분갈이 할 때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여 드릴게요. 화분 끝에 보면 막 새싹이 올라오고 있죠? 이 아이도. 통통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선인장류는 이 줄기의 뿌리보다는 줄기 쪽에 수분을 많이 포함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을 과하게 주시면 안 되세요. 과하게 주시면 물러서 버리든가 죽든지 아니면 햇빛도 직광을 너무 직광으로 세게 되면 표피가 타게 돼요. 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뭐 화초는 막 땡볕이 좋아, 뭐 직광이 좋아 이래갖고 다 내놓는 게 아니라 화초 특성에 따라서 식물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튼튼하게 잘 담아져서 흙도 그렇게 뭐 흐트러짐 없이
수영도 흐트러짐 없이 잘 도착을 했답니다. 제가 조그마한 나무 젓가락을 좀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요 아이들 화분에서 분리할 때는 그냥 밑둥을 잡아서 빼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뿌리가 너무 꽉 차서 화분하고 흙하고 뿌리까지 완전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살짝만 뽑았는데도 쑥 뽑히는 경우이시고, 이런 경우로 왔을 때는 나무 젓가락을 여기 가장자리에 넣고서 안쪽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화분에 밀착되어 있던 흙들이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아이들 분리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 아이를 살짝만 옆으로 뉘어서 빼볼게요. 제가 늘 주문하는 그 인터넷 화원이 있는데요. 요번에는 그 화원에선 요 아이를 취급하지 않아서 다른 화원에 주문을 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촉이 왔네요. 네 촉이 왔고, 일단 조금 분리를 좀 해볼게요. 밑에 뿌리를 살살살 만져서. 분리하실 때 다른 뿌리하고 막 심하게 끊어지거나 이렇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뿌리 부분, 줄기. 가시가 없어서 편하게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블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녀석인데도 가시가 막 나와서 손에 찔리면 아따가 아따가 막 이러는데, 요 아이는 가시가 없어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분리를 해볼게요.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수영들이. 나 선인장이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개 정도로 나눠서 한번 분갈이를 좀 해볼게요. 요 아이는 지금 마사하고 상토가 30대 70으로 지금 섞여 있던 아이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담아 볼게요. 작은 아이 하나는. 마사를 여기다 조금만 걷어내고. 여러분, 이 화분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칼란디바 조그만한 새끼, 그 줄기에서 따서 여기다 콕 심어놨던 아이예요. 그 화분인데 제가 오늘 새총 마사토가 똑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자, 기존 화분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젓가락을 좀 활용을 해주세요. 중심부에 심을 거기 때문에 중심부 부분을 살짝살짝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요 아이 뿌리가 지금 깊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선인장류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막 뿌리새가 굉장히 크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종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낮은 듯한 화분에 심으셔도 예쁘답니다. 얘가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좀 자라는 형태의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아까 제가 분갈이 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필통형 화분에다가 아니면 저거보다 조금 높이감이 있는 그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까 덜었던 마사를 위에다 올려주고, 마사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개인 취향이세요. 개취이기 때문에 올리셔도 되시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올려주시고 얇게 펴주시고, 저는 마사 마무리하면서 살짝 눌러줬거든요. 항상 눌러주게 되면 화분이 중심이 잘 잡히고 모양이 좀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를 떼서 요 아이만 키워서 심으셔도 괜찮으세요. 요런 수영일 때는 요거를 또 취향에 따라서 심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인장 자르게 되면 여기 액이 나오거든요. 선인장 자르게 되면 선인장에서 액이 나오게 되는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부에 안 닿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끝났고, 하나는 필통형
길다란 화분에 한번 심어볼게요. 스티로폼이 약간 조각이 크다 싶을 때는 조금 더 작게 소분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밑에 깔망을 안 깔고 스티로폼을 채우고 그다음에 와서 흙을 채우면 밑으로 흙물이 다 쏟아져 내리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처음 물줄 때는 조금 흙물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사나 흙들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요 아이들을 뿌리하고 같이 활짝이 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물줄 때마다 막, 흙 색깔에 막 흙물이 펑펑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요 아이 지금 화분에서 덜었던 요 흙하고요. 기존의 상토하고 마사토 섞은 흙하고 약간 섞어서 같이 한번 써볼게요. 화분을 살짝 탁탁탁 쳐주게 되면 흙이 빈 공간에 자리하면서 위치를 잡아주게 돼요. 그리고 요 원통형 화분에는 요두 개를 같이 합식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 젓가락으로 살짝살짝 보여드릴게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홈을 파주듯이 가장자리로 흙을 살짝살짝 밀어주세요. 뿌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아이들을 손으로 모양을 잡아서 뿌리를 넣어보겠습니다. 마사가 지난번에 다 쓰고 남은 세척 마사인데도요, 바닥에 보면 막 모래가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작은 찌꺼기들이 뭉치게 되면 깔망에 막 떡져갖고 뭉치더라고요. 저는 그 뭉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깔망을 잘안 씁니다. 잘안 쓰는 게 아니라 깔망을 쓰지를 않습니다. 마사하고 섞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볼게요. 가시가 없기 때문에 분갈이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흙을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짠! 예쁘죠? 그리고 여기 위에 올려진 마사를 조금 걷어서 이 아이한테 넣어볼게요. 얇게 펴서 한번 살짝 눌러줄게요. 네, 끝났어요. 한 촉이 남았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도 필통형 화분에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주문해서 왔던 그 플라스틱 화분에 섞여있던 모래흙이에요. 이거 약간 섞어서 같이 채워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선인장을 삽목하실 때는 원하는 위치에 가지를 자르시고 요 아이를 바로 심지 마시고 가지에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심게 되면 이 아이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를 조금 말려주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 약간 말리신 다음에 심으시면 실패율이 적으십니다. 바로 심는 것보다는 말렸다 심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식물이 들어갈 자리 가운데에 홈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 만들어주세요. 손으로 하셔도 되세요. 상관은 없으세요. 정해진 건 없으세요. 네, 뿌리 안 다치게 넣고 나머지 마사 섞인을 같이 채워서 넣어볼게요. 아이고. 딸아이가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아이가 크니까 저렇게 음식을 잘 해줘요. 음식을 전공한 친구도 아닌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잘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레시피 보고 금방 만들어서 뚝딱뚝딱 만들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맛도 상당히 좋답니다. 짠. 그리고 요 마사를 또 걷어다가 요 아이한테 올려볼게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녀석 같이 보여드릴까요? 짠. 자. 한 포트가 세 개가 됐어요. 요 아이, 확실히 키가 낮으니까 흔들흔들거리네요. 요 아이는 뽑아서 그냥 연필형 선인장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급 소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마사토도 부족해. 주방에서 딸이 뚝딱거려. 와, 다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마사하고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화분에 하니까 요 아이가 키가 있다 보니까 덜렁덜렁 흔들흔들거려요. 그래갖고 낮은 화분보다는 높이가 조금 있는 화분이 좋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오늘 연필 선인장은 필통형 길다란 화분에 삼형제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분갈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세요. 그리고 이 화초 특성 약간씩 조금만 인터넷 구글링 조금만 해보시면 특징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아, 훨씬 더 안정적이네요. 높이가 있으니까. 마사를 빌릴게. 짠!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새아이 보여드릴게요. 흙을 조금 털고, 자, 정리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는 두 촉을 심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위에서 이제 새싹들이 막 지금 뾰족뾰족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새싹 나오고 커가는 모습 찍어서 또 같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커가는 모습 같이 좀 보고 또 같이 키우는 모습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음이 조금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뭐 수영이 예쁘지 않아도 내가 애정을 갖고 키우다 보면 또 예쁜 화초들로 좋은 식물들로 자랄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분갈이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려워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금란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Calandiva 아기는 다시 심어줬답니다.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줬고요. 이렇게 색이 멋지게 끝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명 하나만 켜고 거실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 또 지금 퇴근하고 와서 막 부랴부랴 찍은 영상이라 뒷배경도 어둡고 막 배경에 저도 비치고 막 이렇거든요. 환경이 좋진 않지만 집에서 이렇게 쉽게 분갈이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렵지 않게 화초 키우기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